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코너 라운딩 펀치, 요 가장자리를 둥글게 라운딩 할수 있는 펀치인데요. 여기 4mm, 7mm, 10mm 이렇게 세 가지를 자를 수 있는 코너 라운딩 펀치입니다. 일단 동영상을 잠깐 보세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4mm, 7mm, 4mm, 7mm, 10mm 이렇게 라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올해 양봉을 시작해 가지고요. 꿀이 나오면 이제 판매를 하려고 스티커를 지금 만들고 스티커 가장자리를 잘라내는 그런 영상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요걸 종이를 집어넣을 때 끝까지 잘 집어넣어야 돼요. 잘못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라운딩이 안 되고 좀 지저분해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종이를 끝까지 완벽하게 잘안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집어넣고 약간 삐딱하게 들어가면 끝머리가 깔끔하게 안 나오고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는 4mm입니다. 4mm. 끝까지 양쪽으로. 지금은 이거 A4 용지라 얇아서 그래요. 4mm, 7mm, 이것도 4mm. 이거 이제 똑같이 해야 되니까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4mm로 해보고, 7mm로 해보고, 10mm로 해보고. 자, 요거는 이번에는 이제 7mm. 자, 지금은 4mm, 이제는 7mm입니다. 잘 나오죠? 요게 지금 저 끝까지 안 들어가서 그래요. 요 끝까지 이렇게 저 종이를 약간 까딱까딱 하면서 끝까지 완전히 양쪽으로 다 집어넣어야 돼요. 끝까지 안 들어가면은 요 끝에가 요렇게 돼 버려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집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4mm, 7mm, 10mm 세 가지를 라운딩을 할수 있는 3-in-1 코너 라운딩 펀치고요.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스티커를 요거는 그냥 A4지에다 인쇄를 했지만 저는 이제 요 꿀을 올해 양봉을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이렇게 잘라진다고요. 이렇게 잘라지면은 요런 식으로 요거 이제 제가 직접 판매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꿀을 여기다가 이제 담아 가지고 요 상표를 붙여서 판매를 할때 가장자리 이렇게 라운딩을 해 가지고 쓸수 있다. 요거를 보여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제품은 요 밑에 동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요 코너 라운딩 펀치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링크를 한번 클릭하시면은 제품 상세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아직 이 꿀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지금 8월 한 말쯤 생산 예정인데요. 일단 꿀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창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 KR까지 치셔야 돼요. 그래야 가나출판사의 그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유튜브 클릭하면은 제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아직은 안 올라갔습니다. 아직은 이게 안 올라갔고요. 지금 만드는 영상은 이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만들고 나면은 여기 올라갈 거라고요. 맨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제 채널이니까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기는 있지만 여기 좀저 인터넷 창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에 가나출판사.kr 쳐가지고 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쇼핑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 코너 라운딩 펀치, 그냥 펀치, 코너 이 정도. 아직은 안 올라갔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요.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여기 저는 원래 책을 쓰는 게 직업이고 원래 주 직업은 출판사 이거 저 책을 쓰는 게 직업이에요. 요거 제가 다쓴 책이고요. 컴퓨터 하시는 분들 전부 필요한 책들이고 특히 요즘 지금 요 영상도 요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유튜브 동영상 편집 및 촬영 이 책이 요즘 이제 유튜버를 꿈꾸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요 책이 좀잘 나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3D 프린터 123D를 이용해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에 관한 책이고요. 컴퓨터 조립 및 업그레이드 이 책이 아주 최고인 잘 나가는 책입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클릭하시면은 상세 설명으로 연결돼 가지고 목차가 나온다고요. 목차를 보면은 책의 대충 내용을 아실 수 있죠. 어쨌든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워서 그런지 이 PC 장비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잘 팔립니다.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은 코너 라운딩 펀치 이렇게 가장자리를 라운딩을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4mm, 7mm, 10mm 라운딩을 할수 있는 코너 라운딩 펀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